O que há a cor em Budas? Oh my God! What happened? Oh meu Deus! Rinbu tem muitas espinhas na bunda. Não sei o que aconteceu com a garota. A menina começou a narrar um incidente. Oh não! Um vento forte fez com que a colmeia da árvore caísse no chão. Assustador! Rinbu rapidamente se abaixou no buraco para se esconder, mas ainda não conseguiu esconder sua bunda gorda. Amo você. Vamos começar a curar o arco-íris. Prepare pomada e algodão para Pony. Desinfete Rainbow Dash primeiro. O rosto dela parece tão bom. Oh, ok. Feche os olhos para não ter medo. Aplique o medicamento na ponta da acne. Parece doloroso? Você já foi picado por uma abelha? Sou picado por abelha desde criança. Parece doloroso? Você já foi picado por uma abelha? Sou picado por abelha desde criança. Aplique remédio para curar rapidamente a ferida. A bunda de Tada está completamente curada. Tenha cuidado da próxima vez, Pony. Corra agora, cacaca. Você vê, tudo é possível. Mesmo que Rainbow Dash não tenha feito nada, a colmeia ainda a atacou. Portanto, as pessoas sempre devem ter cuidado para evitar essas coisas. Se for, haverá um plano para curá-lo. Uá! Fluttershy의 큰 무대. Você é muito bonita. Você vai trazer um show para nós? Batsusa. Como você põe a bola na boca? Muito bom. Tchau, tchau. Os convidados gostaram do show. A mulher tem muito talento. Um Twilight Sparkle Repertory입니다. 그 여자는 잘 손질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예쁘지 않다. 그녀는 부끄러워 울며 날개 아래로 뛰어내렸다. Twilight는 플러터샤이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친구를 돕고 싶어 합니다. 갈기를 착용하고 메이크업 제거를 시작하십시오. 흡수성 종이를 사용하여 피부의 먼지를 청소하십시오. Oh my God. 맙소사, 트와일라잇을 위해 피부의 여드름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 여드름 피부를 커버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십시오.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엄청난. 다음으로 블러셔를 바르고 너무 밝게 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여 눈을 더욱 빛나게. 속눈썹을 붙이고 눈 부분을 마무리. 모든 눈에 신선하고 매력적인 입술을 갖기 위해 립스틱을 바릅니다. 트와일라이트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머리카락 모양 변경. 우와! 누구 딸이 이렇게 예쁘니? 플러터샤이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트와일라이트는 자신있게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 셋? 매직 너무 멋져요. 관객들은 이 공연에 매료되었고 일어서서 트와일라이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노력과 플러터샤이 소녀의 도움으로 트와일라이트 스파클은 최고의 변신, 아름다운 얼굴, 매우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보냈다. 처음에 그녀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고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삶은 고단하지만 인내와 긍정적인 변화 덕분에 트와일라이트는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다. 플러터샤이 포니는 캐주얼한 차림에 점퍼 조시와 레인보우 대쉬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 아,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있는 레인보우 대쉬. 플러터샤이를 본 점포는 그를 말리며 이곳은 포니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포니는 인간으로 변했지만 그다지 예쁘고 멋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스파클은 옷을 잘 차려입고 바로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플러터샤이는 부끄러워하며 울었다. 핑키파이는 플러터샤이가 울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행복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핑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핑키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당신을 화나게 한 다음 당신을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이 공간을 보면 핑키는 아마도 플러터샤이가 외모를 바꾸길 바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야. 먼지를 제거하려면 메이크업을 제거하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화장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화장을 지워야 합니다. 이제 기초부터 시작합시다. 중요한 부위에 크림을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매끄러운 마무리를 위해 균일하게 도포하십시오. 윤기나는 파운데이션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블러셔, 브로우, 마스카라를 차례로 바르세요. 이 단계는 영상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면 얼굴이 더 산뜻해집니다. 머리를 빗어 부드럽고 깔끔하게 만드십시오. 큐, 메이크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플러터샤이가 잠들었어요. 메이크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플러터샤이가 잠들었어요. 고급스러움을 위해 귀걸이 한 쌍을 추가하세요. Good, good. 예쁜데 옷이 깨끗하지 않고 클럽에 어울리지 않아.
우와, 의상이 너무 뜨거워 모든 시선을 끌 것입니다. 점포는 플러터샤이를 매우 매력적으로 보았고 그녀를 즉시 클럽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플러터샤이 소녀는 멋진 변신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로서 우리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항상 자신있게 돌봐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 외모만 보는 사람들을 자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존중받아야 할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 벌리너 베이비는 옷가게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행복하게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에 아무도 오지 않아 슬퍼하는 밤발리나 베이비. 우와, 부자 손님이 온다. 벤 벌리너는 이 손님에게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사달라고 레리티를 초대했지만 레리티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벤 벌리너는 레리티가 그녀의 가게에서 드레스를 사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안 돼. 너무 기열해. 레리티는 밤발리나에게 다리에 공을 던져서 치마 전체에 쓰러졌다. 벤 벌리너가 돈 때문에 나쁜 게임을 한다는 것을 레리티가 알고 있다고 모두가 생각합니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레리티는 입을 새 드레스를 사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지 마라. 우와, 매장 드레스도 이쁘고. 오케이. 레리티는 검은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 드레스가 레리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악수사. 드레스에 날카로운 손톱이 돋아났습니다. 무서워. 이 사고 이후 레리티는 더 이상 이 드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드레스도 예쁘지만 향도 좋아요. 안 돼. 레리티가 꽃인 줄 알고 달려온 벌떼. 밤발리나는 물리지 않고 재빠르게 방충제를 뿌려다. 어머나, 이 옷도 무섭다. 레리티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지만 불에 타버릴까봐 겁이 난다. 드레스의 나머지 부분은 부드럽게 떠다니는 구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 돼. 레리티를 하늘로 날려보낸 드레스. 레리티는 드레스를 고를 수 없을 때 매우 속상해합니다. 이를 본 밤발리나가 가장 특별한 드레스를 가져다 준. 우와, 드레스가 너무 예쁘고 그녀에게 잘 어울립니다. 레리티가 이 드레스를 좋아합니다. 벤 벌리너는 레리티가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소녀는 이 요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레리티가 음모를 발견했습니까? 좋아요. 레리티는 부정직한 사업 때문에 밤발리나를 체포하러 온 잠복 경찰입니다. 이 에피소드 이후에 청렴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벤 벌리너는 자신의 옷가게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게에 많은 고객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매장은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물건을 사기 위해 이 고객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행인의 옷을 무모하게 의도적으로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벤 벌리너는 내 사기 사업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